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1871년 미국과 유럽으로 떠난 이와쿠라 사절단과 함께 미국으로 간 일본 소녀 5명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을 나이 순서대로 보면 6세의 쓰다 우메코, 10세의 나가이 시게코, 11세의 야마카와 스테마츠, 14세의 우에다 데이, 14세의 요시마스 료코였습니다.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태평양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던 이 소녀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들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 최초로 모험에 나선 여자아이들로 그녀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10년간 미국에서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번듯한 집안에서 어린 딸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외국의 혈혈단신으로 보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상류층 입장에서 보면 결혼 정년기를 놓쳐가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노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매끼마다 고기를 먹는 인간들이 사는 곳에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유학생 모집 공고를 냈지만 상류층이나 황실 고위층 가문 딸들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모집 공고에서 6세에서 14세 소녀 5명이 가까스로 선택되었는데 불가피하게 내전에서 패한 사무라이 딸들이었습니다. 11세 스테마치의 경우 막부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가문 출신으로 쇼군이 몰락한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와카마츠성이 황실 신정부군에 포위되었을 때 탄약을 나르다 목에 파편을 맞아 흉터까지 남은 소녀였습니다. 6세의 쓰다우메코와 10세의 나가이 시게코 그리고 나머지 소녀들도 에도 막부 밑에 있던 사무라이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소녀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하루코 황후를 접견하고 1871년 말에 떠나 1872년 1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현지 언론이 그녀들의 여정과 전통 의상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한동안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명의 소녀는 낯선 대륙에 잘 적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다섯 명 중 제일 나이 많은 14세의 두 소녀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6세의 쓰다 우메코, 10세의 나가이 시게코, 11세의 야마카와 스테마츠만 남았습니다. 이 소녀들도 생소한 문화 속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꼈고 병이나 향수병에 걸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소녀들은 위탁된 가정에서 10년간 체류하며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무라이 딸들이 완전히 낯선 나라인 미국에서 전형적인 미국 여학생으로 탈바꿈해 갔습니다. 먼저 11세에 온 스테마츠는 레너드 베이컨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바사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 일본 최초의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10세에 온 나가이 시게코는 사가인 존 에보트의 집에 묵으며 바사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일본 최초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6세에 온 쓰다우메코는 일본 판무관석이었던 찰스 랩먼 집에 맡겨졌고 사립여학교인 아처 인스티튜트에 입학하여 라틴어, 프랑스어, 영문학, 자연과학 등 많은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10년이 지났습니다. 1881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된 새 여성은 귀국 명령에 따라 낯선 땅이 되어버린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녀들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그녀들은 일본을 떠날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모국어인 일본어가 그랬습니다. 6세에 떠난 쓰다우메코는 일본어는 아예 하지 못하고 영어 사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세에 떠난 시게코는 일본어 단어 몇 개만 기억할 뿐 영어 사용자가 되어 있었고 일본 말도 영어식 발음으로 했습니다. 11세에 일본을 떠난 스테마츠는 일본어를 쓰고 읽는 것은 되지 않고 간단한 일상 회화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새 여성은 마침내 고국에 돌아왔지만 10년 사이에 일본은 더 이상 서구의 것에 열광하지 않았고 그녀들이 배워온 유창한 영어에도 반응이 무덤덤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방인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개인의 성취보다는 합의와 복종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국어인 일본어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스테마치는 교육이나 정부 일을 찾았지만
서툰 일본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얻은 도쿄 사범학교 교직도 모국어의 부족으로 그만둬야 했습니다. 22세가 된 그녀는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한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성으로 쳐들어온 황실 신정부군의 하나로 아내와 사별한 40세의 오야마 이와오였습니다. 그는 황실 고위관료로 유럽에서 3년 체류한 경험이 있어 국제 감각이 있는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문이 적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구애와 가족의 설득으로 이듬해 받아들였고 결혼하여 오야마 스테마츠 혹은 오야마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그녀는 백작부인, 후작부인, 그리고 프린세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많은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황후에게 서양 풍습에 대한 조언을 하는 조정에 서구화 고문을 맡기도 했고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영어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선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구호협회와 일본 적십자회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 단체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일본 전역을 휩쓸었을 때 그것에 걸려 이듬해 58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본을 떠날 때 6세로 가장 어렸던 쓰다우메코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주변에서 혼담을 주선하며 결혼을 권유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한 여학교에서 여름방학 영어 교사로 일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토 히로부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 이토의 아내와 딸에게 영어와 서양식 매너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화족 여학교 교사에 이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담을수록 일본 상류층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결국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의 브린 모어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구미 학술 잡지에 논문이 게재된 최초의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892년 다시 귀국하여 교수로 교단에 섰고 교육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영국이나 파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생물학자였지만 일본 영어 교육에 더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1900년 쓰다주쿠 대학을 세웠고 일본 근대 여자 교육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공을 인정받아 올해 2024년 7월부터 5,000엔짜리 지폐 신권의 인물이 될 예정입니다. 바서 대학 음악과에 들어가 피아노를 전공한 나가이 시게코는 귀국 직후에 도쿄 음악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서 대학 재학 시에 알고 지냈던 일본 해군이었던 남자와 연애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도쿄 음악학교의 교수로서 커리어를 쌓았고 사남삼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도쿄 예술대학 음악학부의 교수로 승진하여 오랜 기간 교편을 잡고 후진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소녀의 결말은 일면에서 동화 같은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라이 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 남자와 결혼하여 일본에 3년간 거주하기도 했던 제니스 니무라라는 한 미국인 여성 저술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니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국에서 스테마츠를 맡았던 레너더 베이컨의 막내딸 앨리스 베이컨이 한때 자매처럼 지냈던 스테마츠라는 일본인 친구에 대해 오래전에 책으로 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니스 니무라는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 그녀들의 삶을 추적하여 2015년 사무라이의 딸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감사합니다.